저희 다음 뉴스 준비한 거는 100% 찬성, 반란표 나올까? 어떤 의미의 제목이죠? 반란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선거 얘기죠. 오늘 지금 현재 이제 1시간 정도 남으면 대의원 선거가 북한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 선거에 대해서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네. 제가 만약에 북한 매체 만스테 TV나 중앙조선 TV 기자라면 네. 최고 입법기관의 대의원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우리나라 치면은 국회의원 선거네요. 그렇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예. 국회의원 선거랑 비슷하지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치적 이벤트라고 해도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요. 한 사람만 나옵니다. 각 지역구마다. 네. 아마 이번이 이제 13기인데요. 5년 전 12기 때 687명을 뽑았으니까 네. 이번에도 아마 그 숫자가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네. 687개의 지역구에서 한 명씩 대의원 후보를 내고 그 후보들이 거의 100%의 투표율을 얻고 다시 선거에서 압승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이벤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당 한 명의 후보가 네. 나오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묻는 거네요? 네. 반대표, 반란표 아까 물으셨잖아요. 네. 반대표, 반란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요, 모두가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 딱 투표소에 들어가면 연필 하나가 있고요. 네. 내가 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경유하는 뭐 지도자에게 반대표를 네. 던질 수 없죠. 그 밑줄을 그어야 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대한다는. 아, 반대를 할 경우에는 밑줄을 그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찬성을 할 때는요. 찬성을 할 때는 그냥 그 표지만 넣는 거죠. 그렇기 아. 때문에 손이 움직이면 반대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수상한 짓을 하면 안 되겠군요. 그 그렇죠. 투표소에 가서는. 99.99 찬성표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12대 지금 대의원 선거 네. 그때 투표율이 99.9%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70년대에는 100%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좀 남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부터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예전엔 불러드리기도 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해서 뭐 거의 뭐 미미한 그런 반대표는 아, 반대표가 아니라 선거 때에는 투표율이 99.98%. 네. 찬성률은 100%네요. 그렇죠. 저 때에도. 네. 100% 투표율을 자랑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선거인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김정은도 백두산에서 후보로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미 최고의 통치권자인데 굳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찬성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주석단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이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북한의 주권인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최고인민주권기관이기 때문에 그 이미 제1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이고 노동당 제1비서지만 그 인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대외적 상징성에서 그 대의원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주석단의 중심에 네. 앉는 것이 아마 필요했을 걸로 분석됩니다. 선거가 조금 있으면 이제 마무리되고 이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하죠? 보통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통일부나 이제 정부 쪽 사이드를 좀 물어봤더니 아마 오늘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표율하고 참가율, 그러니까 참가율하고 찬성률. 네. 이게 각각 100%면은 뭐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습니다.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만 이제 도대체 그 명단에 누가 이름을 아, 올리고 네. 누가 이름에 그 명단에서 이제 이름이 빠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이제 왼쪽이 최룡해. 그렇죠. 오른쪽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2인자였던 장성택이죠. 그렇죠. 네, 네, 숙청이 됐던 처참하게. 그래서 이제 장성택의 라인은 이번에 거의 빠지지 않겠느냐. 물갈이가 이미 됐기 때문에 대의원 네. 대의원 명단에서도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거의 뭐 중론이고요. 예. 최룡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장성택의 숙청을 주도했기 때문에 최룡해의 라인은 그대로 건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준 당 조직부 제1부부장 그리고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정도가 아마 이름을 다시 올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성택의 부인 네. 김정은의 고모죠. 네. 지금 모두 이름만 뭐 기억을 하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궁금해 하는데 대의원 이름을 계속 올려왔거든요. 네. 과연 이번에도 그 선거에 이제 그 명단에 명단이 과연 오르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고 혹시나 네. 이번 13기 때 이름이 빠지면 이거 좀 일이 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정리한 뉴스를 보면 북한에서 진짜 저희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조선중앙TV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남한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 온갖 권리를 누리는 북한 여성들을 굉장히 부러워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위운의 창조자로 감 높은 삶을 누리고 하는 우리 공화국의 여성들의 모습을 남조선 여성들이 동경하고 있습니다. 여기원의 하루네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우면서도 언니 모시를 보면서도 이렇게 걸으면서도 생각의 초점은 오늘 하게 될 언제나 마주하는 교정이지만 이게 아마 어제 그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 그렇죠. 그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북한도 아마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조선중앙TV를 통해가지고 방영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옷차림에 아주 선택받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북한의 여성이니까 네. 당연히 또 저런 선전 도구에 이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1년 365일 어느 하루도 연구 사업을 중단 없이 해온 소비니까. 일도 가정도 뭐 행복하게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요. 아, 퇴근하는 길에 남편이 꽃을 선물을 하네요. 뭐 여건이 굉장히 강조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층 아파트의 고급 주택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장혜경 선생의 집으로는 119 학자가 된 그의 연구성과 북한이 굳이 이렇게 여성 인권이 자기네들은 잘 보장이 된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로 보십니까? 숨기고 싶은 게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저거 보면서 남조선 여성인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네. 이유가 저 여성 저기에 비춰지는 모습이 실제 모습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네. 그 그러니까 탈북자 여성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는 두 가지의 북한이 존재한다. 네. 하나는 평양, 네. 모든 호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층들이 있는 곳이고 네. 선택받은 소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외곽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인민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다. 네. 특히 이제 90년도 대기근 때 아이들을 잃어버린 엄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북한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환 기자는 혹시 세계 여성의 날을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국제 분여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예. 한글로 다 풀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니까요. 북한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